이런 AI는 좀 무서워. 유튜브에서 AI 커버 노래 보셨나요?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퇴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AI 공부 뭐 어떤 거 해야 돼요? AI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공대 출신? 다 그렇지는 계속 학습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부디님 일자리 잃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감성적인 AI가 나오는 세상. AI는 세상을 얼마나 바꿀까요? 덕후들과 함께 브랜드 매력을 사유하는 입덕사유. 오늘은 AI 척척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저 소개를 척척박사로 해주셨는데 저희는 척척박사랑 척척석사를 구분하거든요. 저는 문과생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비유적인 말로 저희는 저희 척척석사 양홍준 척척석사라고 하셨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LG AI 연구원에서 Material Intelligence Lab의 양홍준이라고 합니다. LG의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다 사용하는 게 결국 어떤 소재거든요. 제가 속한 곳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소재를 찾는 건데 예를 들어 더 많은 용량을 가진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소재,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더 밝은 광원을 찾기 위한 소재, 이런 새 소재를 찾기 위한 과정이 기존에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AI 모델이 이 과정을 되게 단축시켜 줄 수 있어서 그동안 사람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면 AI가 더 빨리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잘 한다면 어떤 소재들의 조합은 어떤 성능을 낼 것이다,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 제일 처음에 했던 시도가 기본이 되는 거고 얘보다 조금 더 좋은 녀석을 만들고 조금 더 좋은 녀석을 만들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엄청 좋은 녀석이 생기겠죠. 녀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아 그러니까요. IT도 되게 사람처럼 느끼시나 봐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바랬던 모습이지 않을까요?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말썽 피우지 말고 밥 잘 주고 그러니까 데이터 잘 입력하고 지금 학습이 잘 되고 있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덕후님이 생각했을 때 나는 AI 업계에 어떤 덕후다? 저는 AI 업계에서 펄치류입니다. 네? 다람쥐나 햄스터 음식 먹을 때 입에 잔뜩 집어넣잖아요. 볼 안쪽에 빵빵하게 넘치는 AI의 정보를 다 흡수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제 모습 같다. AI를 학습시키느라 더 사람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날카로우신데요. 덕후님을 네. 초대한 이유가 네. 이 LG라는 좋은 기업에 가는 그 루트가 선발돼가지고 가셨다고. 제가 해커톤으로 이제 좋은 기회를. 제가 해커톤이라는 대회 자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네. 어떤 대회예요? 해커랑 마라톤을 더한 말이에요. 주제가 정해지면 정해진 시간 동안 마라톤처럼 계속 쉬지 않고 푸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대회예요? 제가 참여했던 대회만 해도 300팀 정도 참여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커져서 지금은 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금이 뭔가 대회 규모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대회가 주는 상금이 제일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1등은 500만 원. 작은 거예요? 아니요. 대학생일 때 얼마나 큰 돈인데요. 아 좋아요 좋아요. 딴 대회도 있는데 왜 LG 대회로 나가신 거죠? 제가 못 보던 주제로 열렸던 대회여서 아, 참신했다. 좀 더, 네, 대회 주제가 화학 더하기 AI였으니까 네. 공부하던 거랑은 또 조금 다른 주제였어요. 그때 느낀 감정이 아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알게 돼서 재밌게 참여하다 보니 진짜 한 3일 동안 안 잔 적도 있어요. 아예 한숨도 안 잤다고요? 3일 동안 1시간 잔 적이 있어요. 회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어요? 제가 회사 와서 놀랐던 게 모든 분들이 되게 일을 사랑하세요. 계속 회사가 밝아요. 아무래도 연구원이다 보니까 연구 하시는 분도 많고 LG AI계 전설적인 존재 이런 분 있을 것 같거든요. AI 최고수 이용락 님이라고 계시는데 처음에 AI를 공부하면은 앤드류 응이라는 교수님 저 들어본 것 같아요. 강의를 다들 한 번씩은 접해보거든요. 그 교수님의 제자로 계셨던 분이 기도하시고 오늘 박사님 모실 걸 그랬네요. 박사님 바쁘시죠? 박사님은 힘이 없어요. 저는 젊기도 하고 박사님보다 팔팔하니까 뭔가 이번 섭외를 좀 저희는 덕후가 나오셔야 돼요. 아 덕후 맞아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 맞아요 사실은. 저희 회사는 다 AI 덕후. 농익은 덕후부터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덕후님은 농익은 덕후 2년차.
그렇죠. 덕후 막내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아직도 AI 업계가 저한테는 어렵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사무실이 궁금하거든요. 다 뭐 이런 후드 집업 같은 게 이쁘다 이나요? 네. 저희 회사 생성 모델이 있거든요. 생성 모델이 만들어준 그림이 박혀있는 티셔츠도 진짜요? 있어요. 이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무난한 전투복. AI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공대 출신인가요? 다 그렇지는 않으세요. 아, 문과도 갈 수 있어요? 통계학과나 산업경영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문제를 풀 때 AI를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공대생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숫자랑은 조금 친해야 될 것 같아요. AI 공부 뭐 어떤 거 해야 돼요?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된 분야이기도 하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데 비해서 새로운 지식도 계속 나오고 있는 곳이다 보니 책으로 공부하기보다 논문 같은 거를 읽어보는 편이에요. 막내 덕후로서 좀 재밌는 뉴스 있었나요? 이런 AI까지 나왔어? 이러면 거. 이런 AI까지 나왔어? 혹시 유튜브에서 AI 커버 노래 보셨나요? 가수 중에 딘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분이 앨범을 안 내요. 사람들이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옛날 노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AI로 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딘 노래를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게 결과가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그러면 인간은 계속 학습을 시켜야겠네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구님 일자리 잃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는 또 새로운 영역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쁜 AI를 잡는 경찰 같은. 괜찮다. 그렇죠. AI를 학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윤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학습이라고 했는데 언러닝이라는 것도 꽤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좀 더 설명해주세요. 회사에서 만약에 출입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퇴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방법은 그 모델을 재학습시켜야 되는 회사 규모가 100명이면 뭐 다시 학습시키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청 큰 규모의 회사면 다시 학습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실이거든요. 필요한 데이터만 찾아서 지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군님이 생각할 때 네. 이런 AI는 좀 무서워 이럴 때 있었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내가 녀석, 다룰 만한 네, 녀석. 녀석이에요, 아직까지. 아, 좋아요. 그럼 AI 시대가 자리를 잡아가는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사실 제가 덕후 막내여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제 생각에 이제 시작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멋진 녀석들이 많이 생겨났다. 도약을 앞두고 있다. AI가 진짜 우리한테 유익을 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많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함께 같이 잘 지냈으면 하는 주의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유용한 도구를 안 쓰는 거는 조금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입덕사유를 찾은 진짜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 솔직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저희 회사의 해커톤에 참여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에이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LG에서 기획하고 있는 AI 양성 사관 학교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덕후로 나오신 게 아니라 덕후 모집하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아, 뭐야! 빨리 후배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동료가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가면?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도 할 수 있고 해커톤 같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어서 실제 현업에서 쓰이는 문제를 다른 분들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뭐 혜택 같은 게 있어요? 네, LG에 입사하는데 혜택도 주어주고요? 네, 덕후님처럼? 네. LG에서 일하니까 좋은 점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열사가 되게 많잖아요. 네, 계열사가 되게 많고 심지어 과제에 참여하다 보면 그 데이터들이 대한민국에서 되게 중요한 보안이 걸려있는 데이터인 것도 있어요. LG가 아니라면 절대 해볼 수도 없는 과제들도 많아서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인데 아직까지 솔직히 회사라는 느낌은 안 들고 네? 무슨 느낌이 들어요? 학교 다니는 느낌이에요. 회사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자기 개발이 잘 진짜 좋네요. 그래서 가끔 미팅할 기회도 있거든요. 제 초라한 AI 모델을 가지고 대고수분께 가가지고 아, 네. 피드백을 받으면 기분 좋죠. 네, 내비게이션 켜져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는 네, 느낌이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수업 끝나면 다 같이 놀고 하잖아요. 퇴근하고 다 같이 뭐 놀고 되게 화기애애한가 봐요, 분위기가. 어떤 후배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저보다 한 2분 정도 더 늦게 퇴근하는 후배가 왔으면 좋겠어요. 벌써 군대면 어떡해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2분 정도 열정 있으면 저랑 눈높이가 맞지 않을까, 같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다 같이 하는 일이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교를 다닐 때 접했던 문제는 혼자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데 현업에서 생기는 문제를 마주하니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각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같아야 일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업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되게 중요하죠. 그 후배 들어오면 어떻게 해줄 거예요? 제가 되게 내성적이라서 살갑게 대해주진 못할 것 같은데 그 마니또처럼 하는 일이 힘들지 않게 뒤에서 이제 몰래 몰래 움직이는 거죠. 네.